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존 리 저자님이 최근에 출간하신 존 리의 금융문맹 탈출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2014년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길에 오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배운 선진국의 경영철학과 그의 소신을 접목한 혁신적인 리더십이 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키운 투자 신념과 교육 철학을 가능한 많은 사람과 공유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금융문맹 탈출 2편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금 당장 금융문맹에서 탈출하라. 금융문맹은 쉽게 말하자면 금융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금융은 결국 돈에 관한 문제이므로 금융문맹은 돈이 어떻게 생기거나 조달되고 유통되고 사용되는지, 어떻게 인간의 삶에 연관되는지, 돈이 어떻게 불어나거나 줄어드는지, 돈의 가치가 왜 오르거나 내려가는지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문맹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고, 모든 나라가 금융문맹률을 낮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금융문맹률은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돈을 멀리해야 한다든지 하는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학교나 직장에서 돈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이처럼 높은 금융문맹률로 인해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노인층의 빈곤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같은 수치가 보여주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자살률이 높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 아니겠는가? 은퇴한 후에도 노후 자금이 부족해 평화롭고 우아한 은퇴자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기웃거려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금융을 이해하는 것은 돈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소비하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을 지닌 사람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즉 금융문맹을 탈출한 사람입니다. 왜 금융문맹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와 자본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면, 즉 금융문맹에서 벗어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알아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듯이 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제생활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봅시다. 가령 프로스포츠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1년에 몇천만 달러씩을 벌어들이는 선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60%가 늙어서 파산 신고를 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저축하고 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평생 한창 때처럼 잘 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을 벌면서도 불행한 미래를 맞이합니다. 금융문맹이 가져오는 재앙입니다. 이처럼 금융문맹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금융문맹에 갇힌 사람들의 후손은 대대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문맹 상태를 일찌감치 벗어난 유대인 같은 민족은 대대손손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대가족을 이루어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앞에서 금융문맹의 폐해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일본 걱정이야 일본 사람들에게 맡긴다 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닮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다가는 앞으로 크게 후회할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교육 잘 받은 것과 금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범주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모험이나 위험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해서 가난해질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만끽하고 싶으면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의성을 키우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용감하게 시도하게끔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교육을 펼칩니다. 머리 똑똑한 것으로 견주자면 한국인이 유대인보다 어디 모자랄 때가 있겠는가? 다만 한 가지, 한국인들은 돈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서 금융문맹을 양산해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괜히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TV에서든 책에서든 강의에서든 우리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식의 이야기를 수시로 듣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누구든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물론 진심을 드러내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의 80%는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돈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돈을 벌도록 하되 그 돈을 잘 쓰는 방법도 함께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개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좋은 일을 위해 평생토록 열심히 번 돈을 기증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대신 돈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현실과는 반대되는 교육과 돈에 대한 철학의 부족으로 개인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가장 노후 준비에 미흡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통계입니다.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라는 뜻이니까 부모가 빈곤층이라면 그 자식도 빈곤해질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만약 80세 이상인 고령의 부모가 있는데 자신을 챙길 만한 경제력이 없다면 50세를 넘긴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악순환을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금융문맹에서 벗어나 제대로 돈을 벌고 현명하게 소비하고 슬기롭게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같은 길을 간다고 가정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금융문맹에 대한 개념과 왜 금융문맹에서 탈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필자는 금융지식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돈에 대한 태도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돈의 중요성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도 마이크의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돈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녀에게도 금융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다고 말한 저자분의 생각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돈에 대한 교육과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서도 돈에 대하여 주변에서 이런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한 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고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확률은 대단히 높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존 리 대표님의 존 리의 금융문맹 탈출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